예, 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필드에서 이제 실제로 엔진 비행기에 시동을 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료를 하나 준비해놨고, 엔진은 OSS에서 나오는 46 엔진인데,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시동을 한번 걸어볼 겁니다. 먼저 기름을 넣어야 되겠죠? 연료통에 보시면은, 요 나오는 실리콘 튜브가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2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가 있으면은, 그 3개 중에 1개가 기름을 넣는 연료 주입구고, 만약에 3개가 없고 2개밖에 없으면은 2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가지고 연료 주입구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 3개가 있으니까 1개를 뽑아서 연료 주입구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연료를 넣는 펌프는 손으로 돌려서 이렇게 연료를 넣는 수동 펌프가 있고 아니면은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자동 펌프가 있는데 뭐 어느 걸 사용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편하신 걸 쓰시면 되고요. 펌프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은 연료가 들어가는 부분, 한쪽은 연료가 나오는 부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연료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무게추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묵직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연료통에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고, 연료가 나오는 구멍을 연료통에 연료 주입구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연료를 이제 펌프를 돌리면은 압이 생기면서 연료가 주입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연료통 요 뒤쪽에서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연료통에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여기 연료가 차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쭉 돌리면은 연료가 찹니다. 연료를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연료통에 연료가 차는 걸 보면서 연료를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제가 시동만 걸어 볼 거라서 연료를 반만 넣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계속 돌려서 연료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요 마우라 보이세요? 연료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마우라 쪽으로 연료가 역류를 해가지고 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채우지는 마시고 그냥 연료통의 한 90% 80% 정도 채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름을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름을 채우고 나서는 연료 펌프 안에 지금 아직 기름이 잔류 기름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펌프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방금 돌렸던 거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기름을 완전 빼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기름을 넣었던 연료 주입구는 다시 마개로 막아주시고요. 자, 이제 시동을 걸기 전에 조종기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로틀을 움직이면 앞에 스로틀 밸브가 같이 잘 움직이고 있죠. 스로틀 밸브 움직이고 그리고 시동 끄는 스위치, 지난번에 설정했던 시동 끄는 스위치를 올리면은 시동이 꺼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거실 때 엔진 헤드에 보시면은 요 플러그가 있습니다. 플러그. 예, 엔진 헤드에 플러그가 들어있는데 플러그에다가 부스터를 연결하셔야 돼요. 부스터 크게 두 가지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건전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부스터가 있고요. 이런 부스터는 여기다가 바로 그냥 꽂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외장형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부스터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걸로 편하신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스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프링으로 해서 이렇게 누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타입이 있고 아니면은 스프링이 없고 꽂아서 그냥 오른쪽으로 돌려서 쪼아주는 그런 타입이 있는데 보통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타입을 비행기에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부스터를 스프링을 누른 상태에서 앞에가 튀어나오죠. 중간에 보시면은 요 조그만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이 이 플러그에 맞게 꽂아서 꾹 눌러서 놔주시면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부스터 같은 경우는 부스터가 이렇게 꼽혀 있는 상태에서는 플러그에 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화 플러그가 안에서 코일이 들어 있어 가지고 계속 열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스터를 너무 오래 꽂아 놓게 되면은 얘가
저 플러그가 고장이 나게 돼요. 플러그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는 항상 잘 터지는 거기 때문에 여유분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플러그가 만약에 터졌다면은 육각 렌치를 이용해가지고 플러그를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안 터지게 하려면은 너무 오래 부스터를 꽂아 놓지는 마셔야 됩니다. 자, 부스터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시동 걸기 위한 스타터가 있습니다. 보통 스타터에는 이렇게 12V 외장형 배터리에 연결할 수 있게 단자가 돼 있고요. 이런 작은 납축 전지가 없으면은 뭐 개조를 해가지고 좀 대용량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 11.1V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보통 자동차 본넷 열어가지고 차 배터리에다가 직접 물려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시동을 걸 때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무로 되어 있는 콘이 있습니다. 이 고무 콘이 프로펠러 앞쪽에 있는 이 스피너에 꽉 밀어주셔야 돼요. 꽉 밀어서 이 고무 콘이 이 스피너를 밀고 있는 접지력으로 얘를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꽉 밀어가지고 돌리셔야 되고, 혼자서 시동 걸기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시동 거시려면 내가 이걸 손으로 잡고 이걸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팔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보조자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한 명이 뒤에서 비행기를 잡아주고 다른 한 명이 앞에서 시동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비행기 좀 잡아주십시오. 자, 일단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프로펠러에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처음에 시동을 걸 때는 스로틀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 시동이 잘 안 걸리기 때문에 스로틀을 약간 올려서 한 30% 정도 올려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나면 부스터는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로틀 트림을 이용해서 스로틀 트림을 약간 올리거나 약간 내리면서 RPM을 한번 조절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시동을 끄시려면 오른쪽 위에 전에 할당했던 시동 끄는 스위치를 시동이 꺼질 때까지 제끼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조종기 세팅이 잘못되어 있어서 시동이 안 꺼지면 연료통에서 엔진으로 연결되는 연료 호스를 손으로 꽉 잡아서 연료 공급을 막아버리면 시동을 강제로 끌 수가 있습니다. 새 엔진이나 보관한 지 오래된 엔진은 시동이 잘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연료통이랑 엔진을 연결하는 실리콘 튜브가 텅 비어 있어서 연료통에 압력이 안 걸리니까 엔진으로 연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이것 때문에 시동이 잘 안 걸리면 머플러의 연기가 나오는 구멍을 손으로 막으면 연료통으로 압력이 전해지면서 연료통에서 엔진으로 기름이 잘 공급돼서 시동이 쉽게 걸립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아이들 밸브가 있습니다. 아이들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려서 마우라에서 나오는 연기의 양을 보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번에 설명했던 대로 기준인 한 바퀴 반을 기준으로 화면 세팅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비행을 완료했으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비행기의 연료통에 남아있는 연료가 있으면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연료를 주입했던 호스는 연료통 내부에서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연료를 다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엔진 카브레터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는 연료통 내부에서 무게추 때문에 항상 연료통 아래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를 빼서 연료펌프에 연결하고 연료펌프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비행기의 연료통에 남아있는 기름을 전부 빼내시면 됩니다. 기름을 다 빼고 나면 비행기의 겉에 묻어있는 기름들을 전부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 기름을 방치하게 되면 끈적끈적해져서 나중에 닦아내기가 어려워지고 비행기 겉에 씌워진 커버링 필름에 스며들어서 필름이 들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 꼼꼼히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름을 다 닦고 나서 엔진 머플러가 완전히 식었으면 머플러의 배기 구멍도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쪽이 안 막혀 있으면 비행기가 기울어지면 엔진 내부의 잔류 기름이 머플러로 새어나옵니다. 전용 마개를 구비하셔서 막아주셔도 되고
없으면 그냥 휴지로 막아놓으셔도 됩니다. 예, 이것으로 8시 엔진 비행기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 요즘은 엔진 비행기는 거의 사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엔진만큼의 힘을 내는 모터가 없었기 때문에 큰 비행기는 무조건 엔진으로 해야 됐었는데요. 지금은 엔진의 힘을 능가하는 브러시리스 모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동 걸기도 귀찮고 뒷정리도 귀찮고 위험하기도 한 엔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엔진의 박력 있는 사운드를 느끼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교육적인 목적으로 엔진 비행기를 시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못 찾겠더라고요. 사실 이 내용들이 RC 비행기를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인데 지금 전동 비행기만 접해보셨던 분들은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 또 배울 때도 잘 없습니다. 이러다가 10년쯤 지나서 기존에 엔진 비행기 하시던 분들이 다 은퇴하시고 나면 정말 엔진 비행기에 대한 이런 기술들이 완전히 사장되어서 없어져 버릴까봐 여러분에게 도움도 되고 기록으로 남길 겸 해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RC 엔진 비행기 시동 거는 방법 강의 4부를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